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연일 투자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접하다 보니 이제는 별 감흥이 없긴 하지만 이번 상반기가 52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뉴스만큼은 서대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반기 S&P 500의 섹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혜를 입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최근 진행한 상반기 수익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10% 넘게 하락 중이라고 답변해주신 비율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코인, 부동산 등 투자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전부 떨어지다 보니 평소 주식 100% 월정매식 투자와 시장지수 ETF 투자가 메인인 서대리 계좌도 시원하게 하락했습니다. 평소 저의 투자 방식을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2022년 상반기 마감 기념으로 오랜만에 서대리의 일반 계좌 근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월 적립 투자와 시장지수 ET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서대리의 일반 계좌 2022년 상반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14.4%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성과 지표인 코스피와 S&P 500, 나스닥보다 같은 기간 덜 떨어져서 선방했다고 볼수 있지만 마이너스인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만 2,9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3월에만 잠깐 수익 나고 나머지 5개월은 마이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6월은 중순까지는 플러스였는데 날씨처럼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달마다 월급보다 많은 돈이 사라진 2022년 상반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서대리의 일반 계좌 종목별 수량과 수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 장마감 기준으로 화면 캡처를 하지 못해 7월 3일 기준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대리의 투자 종목과 비중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누가 봐도 S&P 500보다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계좌 방어가 된 거지? 라는 의문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달러 환율이 8% 넘게 상승한 덕분이죠. 서대리의 일반 계좌는 삼성전자 빼고 90%가 전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상당 부분 방어해 줬습니다. 올해처럼 전통의 주식 60, 채권 40 자산 배분 전략도 크게 힘을 못 썼던 상황에서 큰 고민 없이 월적립 매수로 이 정도 성과면 나름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도 그때그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면 그냥 심플하게 주식과 현금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52년 만에 최악인 시기를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꾸준히 월급날마다 모았더니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6월 30일 기준 2,466만 원의 수익이 생존해 있죠. 그리고 이 수익은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안전마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 최고점이었던 2억을 아주 잠깐 찍었다가 쭉쭉 하락하기만 해서 아쉽긴 하지만 피터 렌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언젠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 2억 고지를 탈환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할 일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서 저렴해진 주식을 꾸준히 모아갈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제 투자금만으로 계좌 잔고 2억을 찍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계좌를 열심히 보다 보니 현재 플러스인 종목들과 마이너스인 종목들의 차이점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투자 기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높죠. 실제로 현재 플러스인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얼티 인컴은 최소 2년 이상 꾸준히 모아간 종목들이고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모아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내 돈과 시간을 함께 투자할 때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서대리의 주특기인 만큼 워런 버핏의 가르침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안 팔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고민이 안 되는데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부터 줍줍할지 매번 결정장애가 옵니다. 이런 고민을 줄이고자 20개가 넘었던 종목수를 현재는 9개까지 줄였지만 솔직히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 이내로 압축하여
이런 물타기 고민의 시간도 원화채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저처럼 종목 압축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서대리의 종목 압축 기준도 조만간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서대리의 일반 계좌 수익률과 누적 수익,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3년 넘게 별다른 전략 없이 월 정리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머무는 방법은 최고는 아니지만 제 나름 준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투자 레전드들의 말에 따라 타이밍이 아닌 타임에 투자하면서 목표한 금액까지는 지금처럼 모아갈 계획입니다. 이런 심플한 방법만으로도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월적립 투자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서대리의 여정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